뭐만 했다 넣었나. 아 진짜. 어 제가 할게요. 어머니 손 베립니다. 네. 네. 밥이세요. 어머니 이게 뭐예요. 저는 한 끼도 제대로 안 먹은 것 같은데. 까까하다 야야. 이거는 뭐예요? 이거 안 먹어요. 아 이거 일단 먹고 먹으라. 어 이거 잠시만. 경숙 씨 양양지 음식 가지고 빛난처요 피우.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. 아 눈이 하나도 안 보인다. 일단 먹어볼까요? 언니 오빠 같이 밥 먹을래? 난 국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다슬기국. 어 너무 크다. 엄마 이거 너무 크... 엄마! 어! 야 일부러 큰 거 줬다 몰라. 야 재원 몰라 봐. 어 너무 징그러워서 못 먹겠다. 다슬기 너무 커서. 이거 봐 보통 사이즈랑 비교해봐. 어 너무 징그럽지 않아 이거 너무? 근데 이거 싸면 줄까? 어? 아니 아니 엄마 괜찮다. 드셔보셨어요? 다슬기국? 제첩국은 먹어봤자 아 바다 보마랑 이거 다슬기. 근데 이건 바다 보마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. 먹어본 적 있나? 옛날에 보말 알게 된 게 정글의 법칙 보면서 바다 보말. 아니 대체 고기님과 문어님을 두고 국을 먼저 드시는 이유가 백삼눈 뒤집히겠네. 어?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렇지 않아요? 나는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일단 국부터 먹고 시작해요. 왜냐면은 국으로 목을 축인다는 생각으로. 왜냐면 목구멍이 포도통이라서 그냥 딱 밥 먹기 전에 그냥 밥부터 넣거나 아니면 반찬부터 주워 먹으면은 되게 껄끄러운 목구멍이라 가지고 잘 안 들어가거든요. 근데 국을 딱 먹음으로써 식도를 넓히고 그 다음부터 집어넣는 거죠. 국만 먹겠지. 대체 이거는 야채는 왜 여기 있을까? 나도 약간 이해가 안 가지만. 이거 뭔 줄 아세요? 이게 바로 옥토퍼스라는 거예요. 문어, 삶은 문어. 드셔보셨어요, 이거는?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기야. 문어를 딱 먹으면은 이게 어디서 잡힌 건지를 알 수 있거든. 이건 통영에서 잡혔네. 내가 물어볼게. 이거 통영 문어인지 물어보고 올게. 사장님. 네? 문어 원산지가 통영인겨. 이 보소! 딱 문어를 먹으면 어디서 갖고 온지 원산... 닮아가지고 자르보자. 내가 덜 먹나? 네. 어디서 갖고 온지를 딱 알 수 있거든. 한국 잘 모르는 듯 딴 데서도 문어 먹는다. 아 밥이 너무 많다. 근데 진짜로 나 이거 진짜 남긴다. 이거 원래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. 남기기 전에 드러내고 먹어라. 원래 밥을 먹을 때 남기기 전에 딱 드러내고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새 밥이니까. 일단 우리 엄마가 이 하트 밥 이렇게 봐주세요. 우리 엄마가 이거 데코레이션 하신다고 좀 늦게 오신 것 같네요. 짜자잔. 나와 함께 할 텐가? 구독 눌러줄 텐가? 그대들 나와 함께 할 텐가? 은지 쿡방 하고 싶은데 엄마가 맨날 쿡방 하고 나면은 뒤지작거리는 내가 다 해야 되냐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면서 맨날 때려가지고 맨날 때리고. 야 받아라. 아 좀 하지마. 엄마 일할 거다. 아 좀 받아라. 아 뭘 받아. 뭔가 먹고 가라. 고기 한 개 먹. 아우 돼지를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미 돼지니까 포개라. 시끄럽다니.
이미 돼지가 무슨 돼지가 되는 걸 걱정하는 거야. 야, 이거, 야. 아, 머리 냄새 나도 내 썸딱. 너 쓰고 있어라. 냄새 나도 나 머리, 나 머리 너무 아프다. 아직까지 아프다, 여기. 그 쓰고 있어라. 니한테 잘 어울린다. 누나. 누나 좀 각 옆에서 월남쌈 싸먹던가, 그러면. 싫다. 말 좀 들으라. 말 좀 들어라 진짜. 싸우지 말고 그랬다. 싸우지 말아. 행할 좀 하고 말 좀 들어라. 니나 좀 들어라. 엄마도 같이 먹자. 아, 아, 이렇게 다 치워야 되는데. 엄마도 같이 먹자. 아, 안 했구나. 내가 치워야 된다. 엄마 우리도 해라. 같이 먹자. 아, 안 했구나. 나 치워야 된다. 엄마 우리도 같이 먹자. 언제 이거 한 엄마. 같이 먹어 봐봐. 짝짝꿍 짝짝꿍. 잼잼잼. 이거 먹어봐. 문어숙회. 싫어. 딱 먹는 순간 이건 통영 아빠나 맛이 나더라. 통영이더라. 어째 이래 잘 알고. 나 진짜 문어 숙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언니 아는? 나도. 왜? 나는 너무 질기고 문어 특유의 맛이 좀 별로라서. 정말 말을 안 듣네 근치님. 경찰서 가고 싶어? 경찰서 가고 싶어? 경찰서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본 적 있나? 살면서 한 번도 없대. 경찰서 들어가 본 적 있는데. 언제? 지갑 주워줄 때. 그럴 때 빼고. 언니야 잘못 저질러가지고 경찰서 가본 적 있나? 없지. 니 있나? 어. 언제? 경찰서 안에 들어가지고 운 적도 있었다. 왜? 횡단보도 못 건너서 말했다 얘가.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 못 건너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주위에 있던 상가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경찰서 데려다주고. 근데 그것뿐만인 줄 아나. 어, 그것뿐만인 줄 아나. 아닌데? 네가 잘못해서 간 거라며. 네가 잘못해서 간 거 없네. 횡단보도 못 건넌 건 내가 잘못한 거 아이가? 바보가. 근데 네가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. 나 길 잃어버렸다고 그때 구라쳤다 얘가 어렸을 때. 제가 길을 못 건너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라고. 유치원생인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진짜 이때가 너무 그냥 길 잃어버렸다고 구라쳤네요 경찰서 아저씨한테. 나 근데 그런 적 있었는데, 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던 적 있었는데,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거 말해줬나? 네, 거울을 봤나? 아니, 내가 고등학교 때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거울을 봤나? 아니, 그래서 약간 그 모의고사 치면 일찍 맞힌다 애가. 그래가지고 일찍 맞춰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학교 바로 앞에 거기에 차가 주차돼 있었는데 그 주차된 차 안에서 어떤 남자가 앉아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 그냥 주차돼 있는데 사람이 아직 안 내리고 앉아있네 라고 했는데 그때 이때 애가 학교 앞에서 막 이상한 게 보이는 거야. 네 얼굴? 아니! 안 유리창에 이상한 게 보이는 그 네 거야. 네 얼굴 빛이 아니! 근데 그거 봤는데 이때 애가 이상한 스틱을 잡고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고 있어가지고 나는 그때 처음 봤었어. 엄마 왔다. 아 근데 그 썬팅 좀 돼 있으니까 제대로는 못 봤죠.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있잖아. 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 충격 먹어가지고 그때 우리 막 학교하고 있는 여고생들 다 학교하고 있대요. 거기 앞에서 있대요. 어 막 이렇게 내가 안돼. 밑에 자동차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대. 아니 아니 그 길가에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조금 썬팅된 차 안에서 남자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. 아 그런 말 안 해. 어떻게 걔네들한테 하노. 내 눈 버리고. 내 눈은 놀랬겠다 야 그때야. 그래도 엄마한테 당장 달려가가지고 엄마한테 말해줘야지 하는데 엄마가 글쎄 쟤네? 그 아, 은숙 이모형과 그 이모랑 무슨 한 시간 동안 아니 통화가 아니고 한 시간 동안 수다를 떤다고. 어? 엄마가 글쎄 가만있어봐라! 엄마 글쎄 가만있어봐라! 그래가지고 그때 말도 못하고 엄마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소파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까먹었다 얘가 이야기해준 거. 차를 말고 남의 차를 본 게 아니고 그 새끼가 그 새끼가 길변에 됐다 그만해. 나는 그게 기억이 난다. 도와줘 같아 그만해. 마치 멍게 같은 그 털에 끼대야. 멍게 멍게 밑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 줘. 뭘 봐 이씨. 그 이후로 눈이 나빠졌는가 보니. 어. 난 시력을 잃었다 그 이후로. 그 이야기 하지 마 이제. 반찬 먹어라.
한 잔. 이거 한번 먹어볼래? 야, 소다. 야, 진짜 냄새 나겠다. 괜찮지? 상그러브라이. 야, 지영아! 지영아! 학교 가자! 지영아! 학교 가자! 지영아! 상두야! 학교 가자! 정신 차리라. 언니는 성인이잖아. 진짜로. 진심 성인이잖아. 그래. 위계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. 성인이잖아. 어? 그래. 사회의 틀 안에서 그래. 살아가는 그런 사회. 그래. 그리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거잖아. 기권자잖아. 니도 할 수 있다. 기권자가 아니고 뭘 해야 되지? 어? 유권자. 유권자잖아. 그러면은 언니야는 그렇게 살아가 보면서 초, 중, 고, 유치원, 아니 유치원 빼고 초, 중, 고, 대학교 이렇게 사회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었을 때 어디를 살아가고 싶은데? 돌아가고 싶냐고? 어디를 살아가 보고 싶냐고. 어, 다시 돌아가서 어디를 살아가고 싶냐고. 초중고 사회인. 어. 아니, 초중고 대학교 사회인. 나 고등학교. 왜? 왜? 고등학교 가면은 다시 수능 쳐야 되잖아. 어.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해 보려고. 그리고 언니야, 데드풀 2 어떻게 봤어? 데드풀 1도 안 봤으면서. 잘 봤는데? 구라 찌지 마라. 데드풀 1 무슨 내용이게? 안다. 무슨 내용? 글쎄 포함이 안 돼서 말을 못한다. 구라 짱짱 치고 있네. 새끼 손가락 안 잡혀요. 일부러 귀여운 척 하는 거잖아요. 여기 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다. 사람이. 귀엽다고 말해주세요. 그냥. 여기 상처 되기 싫어서 그런 거다. 뭐 귀여워. 그냥 애써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. 귀엽다고 해주세요. 그냥. 데드풀 1도. 데드풀 미국 대중문화 모르면 그냥 허허 외웠지. 어? 나는 잘 아는데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웃었는데. 아, 나는 데드풀 1 보면서도 이렇게 웃었는데. 니 혹시 데드풀 보다가 거울 본 거 아니가? 아닌데. 나 밥 더 먹여줘. 싫다. 밥 더 먹여줘. 이거 인간이가. 밥 더 먹여줘. 고기가 왜 그렇게 말랐어? 몰라. 지금 좀 천장 입 천장이 아프다. 근데 불평 불만하면 갑자기 갱숙씨 뛰어온다. 니들은 얘 엄마를 진짜 얘 이상한 사람 만들고 얘. 지금 또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네.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엄마 그냥 성대모사 한 거지. 비행기 해달라고. 지랄도 분명이다. 야,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다. 내가 비록 가슴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가슴 크다고 좋을 거 없다. 키도 마찬가지다. 키 진짜 엄청 큰 사람들 나중에 늙는다 애가 그 휘청휘청 거릴 거다 진짜로. 어? 키가 너무 커가지고 뭐든 적당해야지 좋은 거다. 응? 너무 좀 삼합. 이견내 팡이 기분 좋겠네. 적당히 없어야지. 넌 그냥 아예 없잖아. 너야말로 잘 관리해라 진짜. 이 젖밥 새끼야. 저게 뭐가 웃긴 거. 그만 좀 무너지라고. 이밥 아파서 죽겠다. 진짜 턱주관이 아프다. 이거 안 먹을 거가. 그래, 문어 턱주관이 아프다고. 내 치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허용범이다. 이 씹는 겁니다. 알겠나? 왜어더라 이제부터.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? 우리 있잖아. 나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먹어줄 거야? 그땐 너희 남편 보고 먹어달라 해라. 빨리 먹어라 이제. 어떡해. 네 턱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. 아니 왜 보이잖아. 어떡해. 잠시만. 네 얼굴밖에 안 보인다. 아이고. 제가 할게요. 언니 선배입니다. 제가 할게요. 그럼 이렇게 세요. 이렇게 세요. 이렇게 세요. 해보시려고 하는데. 어떡해.
어떡해. 어떡해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가만히 있어. 가. 어떻게 하지? 어떻게? 일어나라. 이봐 좀 나락했다.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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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다 넣었나? 아 진짜. 와 이러는 야가. 진짜.